안녕하십니까. 복현한의원 원장 서용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오행의 상극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과연 오행의 상극이 현생활에서 뭐 어떻게 사용되어지는가? 그게 저희 생활에 뭐 어떻게 이용이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제가 가지고 있는 대로 해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양말인지 아십니까? 이거는 요가 양말이라고 요즘 많이 팔고 있는 양말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 발가락 끝이 끝에 발가락 양말에서 앞에 끝부분이 없어진 겁니다. 제가 이 양말을 신고 있는데요. 쭉 이렇게 신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할 것은 목과 토, 그러니까 간과 소화기,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것은 바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람이 불고 이렇게 되면 바람에 대해 해당되는 부분을 상징을 하고 비비라든지 토라고 하는 건 습기를 주로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목극토라고 하는 것은 바람은 습기를 이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바람이 불면 습기가 없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1년 중에 보면 장마철에 보면 습기가 정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제일 어려운 게 이 장마철에 습기가 많을 때하고 가을 겨울에 공기가 정체가 됐을 때 미세먼지, 이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미세먼지는 이따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인체에 있어서 무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무좀이 좀 심해서 살도 좀 있고 살도 찌고 해서 무좀이 낫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군대 갔다고 나서 심해진 게 벌써 한 20년 계속 발가락에는 심각한 상태로 계속이 됩니다. 그러면 맨날 짓무르고 아프고, 뭐 약을 발라도 안 낫고, 약 그래서 뭐 많이 안 해봤겠습니까? 빙초산에 뭐 정로환을 해서 하고 뭐 다른 게 약을 발라서 박피도 해보고 했는데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쇼핑몰에서 이 요가 양말이 있는 걸 보고 나서 아이고 저거다 라고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발가락 양말을 하고도 무좀이 좋아지질 않은 겁니다. 그래서 발가락 양말이 되게 또 비싸기도 비싸고, 그걸 하루 종일 신고 있어도 있잖아요. 거의 이 습기가 제 발가락에 완전히 붙어 있어서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좀의 기본적인 것은 습기가 있습니다. 균이라고 하는 것은, 균을 배양을 하는 것은 습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습기가 조장이 되는 곳에 열도 나고 균도 생기고, 그걸 대표적으로 무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목극토라고 이야기를 했듯이 바람이 습기를 제어를 한다고, 결국은 소통이 되어버리면, 바람이 불어버리면 습기가 줄어드는 만큼 무좀균이 살 수가 없는 환경이 되어버리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한 3개월 정도 이 무좀 양말을 신었습니다. 그래서 부끄럽지만 제 발가락 상태를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발가락을 노출을 시키고 양말을 안 신으면 제일 좋겠지만, 제 발가락 같은 경우는 발가락이 많이 붙어 있어가지고 발가락을 씻고 벗고 있어도 이 발가락이 붙어버립니다. 붙어버리니까 습기가 정체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발가락 양말을 했는데 발가락 양말도 수분이 다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계속 거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요 최근에 제가 진짜 히트 상품 하나만, 그래서 이 요가 양말을 사서 3개월 정도 신었습니다. 지금은 근 70% 이상 회복이 했습니다. 지금은 짓무르거나 약간 있습니다. 약간, 아 완전히 다 나은 건 아닙니다. 하도 아픈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진료를 보면서 이 요가 양말을 신고 된다, 이
내가 무좀을 알아보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내가 불편하면 남이 뭐라도 하든 간에 내부터 일단 치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원리가 바람이 습기를 제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습기가 많은 것은 접촉이 되거나 서로 순환이 안 될 때 습기가 생기게 되고 발가락이 많이 이렇게 붓게 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발가락만이 아니라 이 앞부분이 이렇게 공기로 소통이 되는 부분에서 바람이 통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거죠. 그렇게 되버리면 습기가 없어져 버리면 균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생기게 됩니다. 이게 오행상극에 있어서 목극토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용해서 우리 몸을 치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약으로도 되지 않고 뭐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 군대 이후로 벌써 20년 가까이 고생했는 거를 이 요가 양말을 사서 진료 시간에 계속 이거 신고 있습니다. 이거 신고 있고 집에 가서는 이제는 씻고 놔두면 발가락이 붙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짐 무르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상극이 어떤 면에 있어서 이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되게 많이 있습니다. 비던 한 가지 예로서 이 요가 양말과 무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좀 있으신 분들은 요가 양말을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한번 이용해 보십시오. 집에 가서도 발가락이 만약에 씻고도 만약에 붙어있다고 하면 집에서도 신으십시오. 어찌됐건 소통이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진정이 되기 시작을 하면 발 끓는 일이 확실히 줄어드실 겁니다. 단점은 생활할 때 신발을 신고 이걸 하면 발가락이 약간 안에 약간 많이 끼입니다. 그게 좀 불편하긴 한데 내가 직장생활을 와서 슬리퍼를 신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한번 애용을 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